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네, 오늘은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면 좋을 상품을 제가 직접 써보고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드리는 상품은 숏 노즐과 닐피스크 퀵커플러 이 세 가지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저렴하게 숏 렌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추천받아서 구입한 건데요. 국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가격대가 중국 제품인데도 한 21,000원, 배송비 2,500원까지 하면 23,000원, 24,000원에 구매할 수가 있지만 이 세트로만 구매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원하는 노즐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알리에서 하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일반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긴 고압수 건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 손은 줄을 잡고 한 손을 긴 고압수를 쓰려면 조금 손목이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숏 렌스를 이렇게 교체를 해서 커플러가 있는 베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까맣게 또는 파랗게 앞뒤로 밀면서 인피스크가 빠지는 커플러가 있는 베이에서 사용하면 이렇게 숏렌스를 장착해서 고압수를 쏠 수가 있는데 핸들링이 좀 더 편하고 훨씬 더 손목에 무리가 없고 가볍게 고압수를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각도 25도 또는 40도 노즐을 사용하면 좀 더 강력한 오염물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린스를 하는 타입으로 고압수건을 쏠 수가 있습니다. 흰색이 보통 40도 노즐이고요, 녹색이 25도입니다. 퀵커플러 교체하게 되면 저 부피가 줄어들어서 수납하는데 조금 더 장점이 됩니다. 거품을 내기 위해서 숏렌스를 사용하면 이렇게 깊게 담그면 거품이 잘 안 나요. 대신 수면을 살짝 띄운 상태로 숏렌스를 분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거품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여러 번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알리 숏렌스를 전부 다 MTM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황동은 변색이 일어나서 금색 색깔이 점점점 시커멓게 변해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스틸 재질로 이렇게 구매해서 두세 번 정도 사용했어요. 노즐의 컬러도 좀 더 고급지고요. 체결감이 확실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대신 이제 스테인리스라도 물기가 있으면 저렇게 녹이 좀 쓸더라고요. 꼭 물기를 제거하고 보관하시면 좀 더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닐피스크, 그 다음에 퀵커플러, 그 다음에 퀵노즐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합쳐지면은 숏 렌스가 되고요. 대신 커플러가 폼렌스에 체결이 되면은 폼렌스로 바로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알리발과 MTM 재질이 틀린 것도 있지만 뭐 사용하는데 물줄기도 완전 달라요.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알리발은 조금 좁은 느낌으로 되게 얇게 나가는 40도인데 MTM은 훨씬 더 부드럽고 물 나가는 그 양이 2배 이상 정도 많아서 린스하는데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숏렌스의 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수치가 적혀있는 거는 MTM밖에 없는데요. 알리에서는 그냥 동일하게만 판매해서 조금 더 우리나라 세차장의 고압수하고는 조금 더 맞지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렴하게 사신다 그러면 알리 익스프레스의 숏렌스 구성품을 추천해드리고요. 어차피 난 좋은 거 쓰고 싶다, 감성적으로 다가가고 싶다, MTM으로 한 방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스탬프 브러쉬입니다. 이 제품을 처음 알게 된 건 이제 퓨어스타에서 출시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가격대가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그냥 만 원 정도 가까이 했는데 알리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싼 맛에 한번 사봤습니다. 생각보다 받았는데 모두 부드럽더라고요. 지금은 퓨어스타가 한 7,000원대로 좀 더 저렴해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택배비가 붙으면은 만 원 가까이 하게 되겠죠. 지금 이 제품은 퓨어스타 제품인데요. 검은색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보관이 케이스가 있다 그래도 약 손에 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주인의 어플리케이터 통에 사이즈가 딱 맞아 거기에 넣고 사용 중이고요. 두 가지 비교해보면 거의 흡사한데 뭐가 조금 더 퓨어스타가 더 고급진 것 같아요.
타이어에도 케미컬을 묻혀서 똑같이 발라봤는데 알리바 스탬프의 단점이 케이스 안에다 갇혀 있다 보니까 세척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플라스틱 부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분해가 됐습니다. 본드로 묻혀서 사용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모의 노란색이 모의 색깔이 점점 케미컬이 묻으니까 좀 지저분해 보여서 그냥 바로 버렸습니다. 퓨어스타로 쭉 계속 쓰고 있는데 내구성 면이 훨씬 더 퓨어스타가 좋은 것 같아서 싼 맛에 여러 개를 쓰고 버리고 싶다 하시면 알리발 사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아니시면 퓨어스타 사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타이어 어플리케이터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기 취향에 맞는 걸로 써보시다가 정착하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거를 소개해드립니다. AD 지거도 2,500원에 판매를 하고요. 똑같은 게 알리에서 $1.74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수지라서 투명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썩 품질은 좋진 않지만 싼 맛에 또 살만하고요. 리바이브에서 스테인리스 지거가 출시되어서 혹시나 알리에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후기를 보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구매를 한 것 같아서 리바이브가 조금 비싸다는 거를 다들 느끼나 봅니다. 비교해보면은 품질은 묵직한 게 리바이브 지거가 조금 고급진데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과연 이게 괜찮을까? 라는 아직 써보지는 못했어요. 투명 감성의 지거가 더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지거 배송이 참 아주 리얼하죠. 다 찌그러져서 배송이 되었고요. 지거에다가 계량해서 사용했었는데 브랜드 로고 빼고는 쓸만하고요. 막 썩 추천은 드리진 않지만 여러 개 사서 주변에 선물 드리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폼렌스입니다. 제가 폼렌스를 한 방에 AD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알리에서 판매하는 저렴한 폼렌스는 어떨지 궁금해서 제일 저렴하지만 그래도 성능이 좀 괜찮을 것 같았던 짜 빅마우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좌우 분사 그리고 회전까지 가능했었고요. 제일 단점이 검은색 뚜껑이 이렇게 돌아가서 분리가 잘 돼버려서 보틀과 뚜껑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저게 분리돼서 되게 불편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가지고 AD 매지폼을 넣어서 써봤었는데 아주 묽게 나와서 무조건 필터와 오리피스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지폼 1:10 비율로 희석해서 도포를 했는데 아주 물처럼 나왔습니다. 아 역시 싼 빅마우스 폼렌스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풍성한 폼을 기대했었지만 좀 실망을 해서 바로 메쉬 필터와 그 다음에 오리피스 1.25 오리피스가 있던 거를 1.1로 바로 교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오리피스와 철제 필터만 갈아줘도 훨씬 더 풍성한 폼을 볼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저렴한 거를 사셨다가 후회하지 마시고 요것만 조금 더 바꿔주면은 좀 더 만족스러운 폼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산 메쉬 필터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냥 여유가 되신다 그러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오토브라이트 다이렉트의 메쉬 필터 사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항상 폼랜스 체결할 때 잘 빠지지 않는지 확인을 체크 정확하게 하시고 사용하시고요. MJJC도 알리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폼랜스입니다. 5, 6만원 정도 떼었던 것 같고요. 이 제품은 구성품에도 오리피스와 메쉬 필터가 포함이라서 다양한 폼 형태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폼랜스입니다. 오리피스와 메쉬 필터 교체하고 나서 폼이 완전 달라졌죠. AD와 거의 맞먹는 느낌의 폼랜스 질이고요. 그리고 가로 분사 방향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폼이 너무 잘 나와서 저 레버 안 당긴 거는 비밀입니다. 다음은 도막 측정기고요. 도막 측정기가 필요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알리에서는 싼 맛에 살 수 있는 제품이 있지 않을까 해서 2만원에 구매했던 도막 측정기인데요. 세 자리 숫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두 자리였습니다. 배터리도 2032CR 배터리라서 이거 구하기도 어려워서 따로 샀던 것 같고요. 이게 0.15면은 보통 저희가 보고 있는 한 150이라는 표시인 거예요. 이거는 차량에 해도 디테일하게 볼 수 없겠다 싶어서 그냥 한 방에 더 좋은 걸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닛 제품인데요. LED가 흰색으로 되게 이쁘게 잘 표현이 되고요. 가격대가 9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단군제라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고요. 네, 0점을 맞추는 캘리브레이션 도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철판에서부터 그리고 이 측정기 사이에 이 플라스틱 두께 수치만큼 오차 범위를 잡아내서 더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는 장비입니다. 딱 제가 원하는 세 자리 숫자 표시가 나오고요. 숫자가 옆으로 나오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가 있어서 놓고 다니기 좋았던 것 같아요. 컴퓨터 부팅하듯이 올라가서 콕 찍으면은 일단 기본 도장면이 한 110대에서 130 정도로 부포가 되어 있고요. 대신 앞쪽이 조금 알루미늄 재질이라서 험하게 다루면은 수월이 생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도색한 부위는 1000대가 넘어가든 엄청난 정성이 도색이 된 상태인가 봅니다. 정말 1200이 넘어갔어요. 도막 10배의 두께입니다. 아마 저건 프라이머하고 퍼티가 되게 두껍게 발라진 것 같아요. 철판과 그 사이에 있는 페인트 두께가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대, 90대, 70대까지는 이제 폴리싱이라든지 샌딩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좋은 제품 사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중복 투자하실 바에는 안 사시거나 아예 좋은 걸 사시거나. 자, 마지막으로 무선 에어건이고요. 세차장 에어건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과연 이게 필요한가, 통풍기도 가지고 있는 저에게 필요한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컨텐츠 준비하면서 한번 사봐도 좋을 것 같다,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대가 한 4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은 후기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참 즐겨 찾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아래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불이 켜지는데 그렇게 밝진 않고요. 어두운 데서 뭐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미비한 LED고요. 위에 있는 버튼을 꾹 누르면은, 좀 오래 눌러야 돼요. 꾹 누르면은 전원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은 2단계로 표시가 되고, 이렇게 충전할 때는 깜빡깜빡이고 완충이 되면은 불이 이제 멈춰져 있다고 합니다. 리뷰하는데 참 우리 애기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비 오고 나서 도장면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봤습니다. 물기 날아가는 비딩 구경하면서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도장면 물기는 큰 선풍기나 세차장 에어건에 양보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보다 실내 먼지 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청소를 거의 안 한 데스크탑 컴퓨터를 꺼내서 실내에서 한번 불어봤는데 오, 컴퓨터 청소하는 데는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러쉬가 있는 노즐을 꽂아서 먼지를 터는데 꼭 시원하게 날아가더라고요. 컴퓨터 청소하는데 되게 좀 재밌었습니다. 브러쉬가 좋더라고요. 스스로 걱정 없는 컴퓨터라서 막 다뤄서 청소했었습니다. 집안에서 컴퓨터 청소다 키보드 청소 캔 스프레이를 사시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하실 때는 그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차량 먼지 그냥 창문 다 열어놓고 한번 불어줄 만한 괜찮은 제품인 것 같고요. 송풍기로 물기 제거하는 게 훨씬 더 클래스가 다르죠. 크기라든지 바람 세기가 알리 송풍기보다 훨씬 더 강력해서 역시 송풍기가 그나마 물기 제거하기는 좋다고 생각이 되네요. 무선 에어건은 차량 실내용 또는 데스크탑 키보드용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물기 제거는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리뷰하니까 우리 딸이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직접 제 돈 주고 산 제품들을 추천해드리고 또는 비추천해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